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 어떤 콘텐츠를 찍어야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가 한명 있죠.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싶어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북고등학교 3학년이자 이번 청소년 대표팀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전미르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미르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삼성 라이온즈, 그러니까 4번 순번의 삼성 라이온즈와 3번 순번의 롯데 자이언츠에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롯데 아니면 삼성 두팀 중에 한 팀으로 거의 뭐 유력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전미르 선수가 너무 잘 맞는 픽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라이온스의 연고 지역 선수인데다가 그 선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삼성 라이온스이고, 무엇보다 삼성 라이온스는 거포 유망주가 부족하잖아요. 거포 유망주가 부족한데다가 구원 투수도 부족한 삼성 라이온스이기 때문에 전미르 선수가 투타 겸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구단은 삼성 라이온스. 거기다가 전미르 선수가 거듭 이제 좀 팀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다시피 팬 여러분들께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삼성 라이온스. 모든 면에서 삼성 라이온스와는 궁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삼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이 되겠죠.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전미르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3번 순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력감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까지는 이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김범석 선수가 가장 유력하게 부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은 김민석 선수가 받았었죠. 그 이유는 김범석 선수가 포수로서는 빨리 앉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롯데 자이언츠뿐만이 아니었어요. 밑에 몇몇 구단들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을 선발을 해서 빠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롯데의 선택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미르 선수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 상태에서 전미르 선수 외에 나머지 투수들 같은 경우도 즉시 전력감 선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더 고민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제가 이미 기사로서도 영상으로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미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마운드에서의 기질, 멘탈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MG판 최동원이라는 말을 했었었는데요. 고교야구에서는 정말 그래요. 어제 100개를 던지더라도 오늘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마운드에 올라간다. 내가 던지는 게임은 내가 나간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정신력, 책임감. 그 다음에 마운드 위에 올라가서 상대가 장현석이든 황준서든 누가 올라오든 상대를 향 응시하면서 정면 승부를 하는 이런 저돌성, 이런 야구 선수로서의 기질이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생을 가는 부분이고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가 기사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운동선수로서의 피지컬, 몸입니다. 야구 선수에게도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갖고 나가야 될 자신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지컬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카우트 관계자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퍼졌는데 전미르는 아직도 쌩쌩하다. 정말 에너자이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하기 마지막 경기에서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청소년 대표팀에 들어가서도 투타 겸업을 모두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요.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도 투타 겸업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에너자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황준서도 마찬가지고 김태견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맘때 되면 페이스가 떨어지거든요.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고 자신의 공을 던지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프로 들어가서도 정말 체력이 딸려서 방전이 되어서 순식간에 퍼질 어떤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민우 선수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투구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런 투구 메커니즘은 롯데 자이언츠나 삼성 라이온스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팔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배나 공항대에 들어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항대에서도 투구폼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꽤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전민우 선수도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현 상태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피지컬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즉,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민우 선수가 100개를 던져도 140km 후반을 던질 수 있는 몸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투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태미너라는 부분은 선발에게서도 구원투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야구 감각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지는 감각. 그 다음에 사실 투구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관계자분들이 이제 팬 여러분들도 전민우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대부분의 관계자분들이 좀 야수가 투수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투수 피칭 전문가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스카우트 분들도 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변화구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탈삼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야구의 센스,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변화구 구사 능력도 괜찮고, 제구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야구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승부근성, 피지컬, 타고난 야구 감각,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지명은 즉시 전력을 상정하고 선발을 합니다. 장기 육성을 할 선수를 절대 1라운드에 선발하는 구단은 없어요. 최소한도 2년 안에는 즉시 전력화가 될수 있는 선수를 1라운드에 선발을 합니다. 1년 차때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1군에 적응을 어느 정도 시키고, 2년 차 때부터 곧바로 프로에 투입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1라운드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너무 외야와 내야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루나 3루에서도 한동희 선수도 있고 나승엽 선수도 있고 고승민 선수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외야는 더 많아요. 외야는 뭐 김민석이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아서 뭐 굳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야도 포화, 1루와 3루에서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전민우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롯데자이언츠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롯데자이언츠가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런데 타자로만 보게 되면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즉시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타자인데다가 스윙도 거칠고 그 다음에 수비를 고등학교 때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루나 3루 수비 연습을 다시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거의 기본기부터 다시 식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즉시 전력감이라고는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롯데자이언츠가 이 선수를 투타 경험으로 특히 투수로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수 있고 어떤 포지션에서 활용을 할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뭐 구원 투수와 뭐 타자로서 경기 후반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선발과 지명 타자로 활용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선수를 빨리 활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보관이 있어야 이 선수를 1라운드로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도 증명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을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로드자이언츠에서 가장 보고 있는 선수가 맞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전민우 선수를 지명할지 말지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택 지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지션을 이 중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LG 트윈스에서 이주영이라는 선수가 1군에서 이 정도 할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LG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죠. 사실상 이것은 전력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 어쨌든
1라운드 선수는 1군에서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교통 정리, 앞으로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 대표팀에서 전민우 선수가 투수로서 타자로서 둘다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롯데자이언츠의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롯데자이언츠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롯데 팬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만의 어떤 생각을, 앞으로 다가올 드래프트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화재 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